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학부모 특강 저희 학교에서 준비했는데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하면 어머니들께서 강제적으로 참석하셔서 자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10명에서 20명으로 사실 계획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규모가 딱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 형식으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고민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연수가 오히려 저도 받아보면 좋더라고요. 막연하게 앉아서 이렇게 강사분 말씀만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연수에서 어머니들 고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랑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꺼내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해주실 송영호 선생님께서는 그 새로운 교수 학습법이라든가 아이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EBS, 아시죠? EBS 교육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고, 조선일보나 뭐 기타 그런 매체에서도 네. 많이 소개된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단위학교는 사실 잘 안 오시는데, 저희가 그 문화고등학교 되면서 꼭 좀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기니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럼 나눠드린 만화 받으셨나요? 네. 만화, 이제 저를 실은 저를 오늘 참 스타처럼 뭐 조선일보, 뭐 KBS, EBS 뭐 이런 경우는 안 사실 그 그림 한 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그 가만히 앉아서 듣는 수업을 엄청나게 거부하고 싫어해요. 근데 지금 이 세대 애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위기가 왔었어요. 어느 날 애들이 이상한 거야. 무슨 설명을 하는지 듣지 않는 거야. 근데 만화 잘 그리는 애한테 다음 영어 단어를 이미지를 표현해봐라. 저걸 그려왔는데 와, 그때 막 수업 그냥 요즘 말로 대박이 났어. 그거 빈칸 채우려고 애들이 막 기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하다 이거.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별로 반응이 없더니 그 뭐 엄청난 뜨거운 반응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요즘 애들은 뭔가 차분하길 원하는구나. 문화고등학교가 이제는 컨셉으로 볼 땐 제 컨셉에 딱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강동 올림픽공원 옆이에요. 좀 가까우면 제가 이쪽으로 와서 이 학교 애들하고 콘텐츠 만드는 애들이 저 같으면 영어 단어가 이제 대입에 필요한 게 2315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문화고등학교로 프로젝트를 창작을 하는 거야. 2315 단어를. 그래서 웹사이트에도 올려놓고. 그러면 문화고등학교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얘네들도 창의적이니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소통은 뭐 자녀와의 소통 저도 잘 못합니다. 고등학생들 뭐 까칠해가지고 큰 놈이 지금 올해 고3 수능 봤어요. 작은 애는 이제 중3. 네. 공부는 뭐 선생님들이 공부 못하면 참 갑갑한 거예요. 선생은 할 줄 아는 게 못밖에 없어요. 공부밖에 없죠. 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근데 애들하고 그 우리 애들하고도 이제 사실은 많은 갈등이랄까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머니들하고 어머니들도 참 좀 걱정이 힘드신 게 많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좌를 뭐 저희 면목과에서도 학부모님들 모시고 근데 오늘은 제가 중점을 뭐 학력 향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플래너를 활용한다든지 뭐 등등의 방법이 있을 때 저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많이 그동안 그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중점을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머니들은 좀 덜 하실 것 같은데 아빠들이 요즘 좀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의 노래가 다음 또 사연이 이 남자들이 가을을 타 그래서
괜히 술 한잔 먹고 와서 꺼이꺼이 울고 그래. 저거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지가 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니 이런 상황. 남자도 사춘 그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여자 사춘기 세 번인데 10대 있고 40대 왕정기 전후에서 있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온다네요. 세 번. 두 번째. 여기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좀 대화를 한다고 애써가지고 뭐 밥 먹 이 노인 혼자서 집에 살린 저희 어머니하고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외로우시잖아요. 밥 먹는 식사 자리에서 뭐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엄마는 그 평생 살면서 언제 자식 키우면서 언제 제일 그 힘들었냐 그. 그럼 질문 자체가 좀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망설임 없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때 힘들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누님 표정이 얼굴이 어두워서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엄마 몰라도 돼? 그리고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펑펑 울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딸의 문제일까요? 엄마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의 문제일까요? 그때 이게 사실은 엄마가 상처받은 거죠. 그 말에 밤새 울었다. 밤새. 근데 사실 이런 감정으로부터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 애들이 엄마하고 별로 대화를 안 하죠. 애가 이거 그 정도 요즘에는 그 애가 아빠한테 욕하고 덤벼드는 애들도 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밀치고 그런 상황이 요즘 벌어집니다. 오늘은 올바른 칭찬. 혹시 ADHD 들어보셨나요? ADHD.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교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ADHD를 여기 오시는 어머니들에는 ADHD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 반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개념 없이 땡땡이 치고 그리고 PC방에 갔다가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세 명의 아이가 특이하다. 고등학교 1학년이 왜 그럴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인을 찾는 일이거든. 우선은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몇 번 넣고 문자도 넣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머니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세상에 다 몰라도 어머니는 이 아이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알고 있다. 그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끝내 말씀을 안 해줘. 그럼 다른 이유를 댄 거야. 그게 딱 제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근데 이게 이러다가도 이제 한 9월 10월 되면 애들이 자리를 잡거든요 보통. 근데 10월 달에 또 땡땡이 치는 거야. 그냥 나도 PC방 갔다 오고 담배 피고 오고. 이야, 그때 뭐 정말 저도 꼭지가 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러다 세 명이 못 죽겠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네요. 근데 이렇게 저는 부모님하고 오늘 저는 힘들 때 제가 힘들다고 말하는 훈련을 좀 했어요. 여기도 책이 있는데 여기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와 10대 사이 이 책도 이 책을 보고 저는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 하고요, 화났다고 말하는 거 하고 정말 그 거대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전 이 책을 보고 아 이럴 때 정말 애가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나와 좀, 좀 나와 보세요. 얘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이렇진 않고 정말 내가 나 힘들어. 얘 때문에 담임 못 하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보다도 내 마음 속에 어떤 내가 마음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우선이죠. 그때 10월인데 어머니께서 상담하실 때는 늘 어렵더라도 아빠를 같이 나오시는 게 좋죠. 애가 무슨 일이 있다. 아버님하고 꼭 한번 주말에 뵙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만나는 장소도 교무실이라는 자리는 별로 좀 불편하잖아요. 산만해 교무실이라는 자리는. 주말에 용마산에 가가지고 개 막걸리 한 잔 닭죽 먹으면서 뭐 이렇게 탁 주고받고 이야기 주고받고 뭐 서로 뭐 처음 만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아빠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한 살 때부터 바람개비다 이름이 바람개비 눈만 뜨면 나가 쉥쉥 날라가.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엄마가 눈물로 1년을 보냈대. 교실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ADHD. 전형적인. 진작에 알았으면. 3월에 그때 그 바로 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근데 어머니는 두려웠던 거예요. 괜히 이 얘기했다가 해답도 없는데 그냥 담임이한테 그냥 뭐 애 낙인이나 찍힐까. 근데 이런저런 얘기 듣는 그냥 전형적인 ADHD예요. 그래서 아버님 정말 다행입니다. 요걸 ADHD라고 그러고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근데 이 ADHD는 유전적인 게 한 60%가량 대체로 엄마 아빠들이 되게 성격이 급하죠. 불불 엄마 아빠 엄마나 아빠가 둘 다 불불이면 애가 ADHD 제가 쭉 봐온 거는 그런 자녀들이 유전이 돼가지고 상담. 이 아버님이 역시 성격이 불이야. 애를 그 다음날로 바로 신경정신과 데려가셨어요. 상봉동에 있는 신경정신과 데려가셔서 그 다음 진단 검사하고 그 다음 진단 맞고 일주일 뒤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약 먹은 날 그 다음날부터 애가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물론 상담을 그분이 참 잘하신 것도 있는데 애가 앉아서 있으면 선생님 설명이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지금은 이번에 기말고사 봤는데 걔가 중간고사 때 37명 중에 35등인가 했거든. 이번에 적어도 10등 이상이 올라갔어. 성적이 안 올라갈 때 아, 우리 애는 뭔가 그 기대하는 것보다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 할 때 이건 IQ보다도 사실은 정서적인 상태에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 그다음 2위가 사내 녀석들 게임 인터넷 중독 우리의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는 모르시지 근데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애 자는 거 보고 주무시는 분. 세 분은 그러면 애들이 중독이 아니라는 거 아시니까. 애가 몇 시쯤 자는 게 필요하세요? 보통 1시, 2시. 1시, 2시. 네, 진짜 솔직히 해서. 네. 아, 그래. 시간 남는 거. 네, 2시 남는 거. 2시 남는 거. 없니? 저희는 11시, 12시 정도는 자요. 아, 자요? 네. 키 잘 크겠다. 그 제가 어느 그 지방에 있는 전문계보에 가서 방송을 찍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야 새벽 3시에 니네 반에 채팅하는 애들 몇 명이냐 그랬어. 새벽 3시에 게임이란 얘기 안 하고 채팅한 애들은 게임하면서 채팅하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치더니 한 17? 어, 새벽 3시 지금 이 사내 녀석들이 특히 사내 녀석들이 이 게임에 어느 정도냐 언니도 그렇게 설명드리면 뭘까 얘네들이 게임을 하면은 우리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에게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야. 이 동호회가 있어요.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회장님도 있고 총무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사이에서 뭐 경조사가 생기죠. 그럼 회장 총무가 문상도 가요. 그 뭐 돈박도 아이템 팔고 사고 이러는 데들은 그 저희 반에도 부산에 애가 가출을 한 거예요. 부산에 어쩐 일 이렇게 느닷없이 부산에서 동호회 모임을 한 거예요. 자기 아이템 17만원 팔아가지고 갔다 갔다 가서 신나게 게임하고 딱 올라오셔요. 이게 애들의 게임의 세계. 그리고 또 우리 애도 이 게임 정말 게임 심하게 빠졌어요. 과거 시험 봤다가 떨어졌고 그 3월에 발표, 12월에 발표했는데 3월, 2월 말까지 그냥 푹 게임에 푹 빠져. 너무 푹 빠져가지고 계약하는 날까지도 하다가 이제 3월 2일 되면 그때는 또 정신이 남는 거야. 아유 이거 내가 또 이번 방학 또 망했구나. 그래서 그때 되면 자기도 뭐 어쩌지 못하니까 컴퓨터를 내놔요. 거실로 안 한다고. 그럼 또 며칠 지나면 돌을 무슨 숙제 해야 된다고 돌을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또 빠져들고 계약하면 하고 이거를 고1 고2 게다가 2학년 겨울방학까지 인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고3이 됐잖아요. 어쩌지 못해 본인도 야, 다급한 거야. 근데 애들이 방학을 그때 이렇게 날려버리면 도리 없이 재수해야 되거든요. 방학이 이렇게 공부가 차곡차곡 쌓이는 때인데 고3 때 그때는 컴퓨터를 팔아서 다 그냥 버려버리라고 그래서 판다고 그래놓고 제 학교 교무실 책상 밑에다가 1년을 놔뒀어. 그 이 아이가 그 게임의 남자애들이 남자 보면 남자애들의 게임 중독 속에는 우울이 좀 있어.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우려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일본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자, 제가 상품을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 네.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인터넷 중독이 심해. 왜 그럴까?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아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잘하실까요? 교육열이 높고 한국이나 일본이 한 줄로 딱 세웁니다. 1등부터 70만 등까지.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문화고등학교처럼 다양해야 돼요. 근데 전 모든 고3년들 재수생을 1등부터 70만 등까지 줄 세우는데 그럼 3위 소위 말하는
바탕이 5%의 아이들은 뭐 내로라 하는 거기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 존재감이 없어. 근데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존재감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 사는 살아가는 원동력이 존재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존재감 어디선가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찾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 찾아요? 게임 속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그 게임에 막 그 뭐 몰입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봐줘야 된다? 상처받은 자존감이 있지 않나 섬세하게 둘라. 자존감이 차면 덜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게임 열심히 하는 거 보셨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 게임 별로 안 해요. 왜?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미 오프라인에서 왕자인데 굳이 저기 가서 내가 왕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그거는 잘 살펴보시고 이거를 이제 없애려면 이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빠가 애하고 놀아줘야 돼. 하다못해 이 장기 바둑 아니고 오목이라도 같이 둬줘야 돼. 아빠의 역할. 거기 가서 메모해 두셨다가 오목판이라도 문방구 남은 거 얼마 안 줘도 사요. 여보, 애가 게임 좀 덜 하려면 아빠가 애하고 오목이라도 둬줘야 되는데 안 나가. 주말에 아빠랑 같이 아빠가 산 좋아하면 나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주말에 바쁘시거든. 게임 또 동호회 모임 해고 안 가. 이상하게 친척집도 안 가요. 왜? 주말이면 자기네들 모여서 그룹 대 그룹으로 싸워. 전쟁이 벌어져.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취미를 뭘 우리 아들도 너무 지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취미를 찾아본다. 그래서 통기타를 사가지고 동네 학원 다녔어요. 긴 머리, 짧은 치마. 근데 아유 참 집에서 기타 소리 들리니까 참 좋더라고. 하고 운동, 농구를 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역시 사내 애들은 하루에 한 번 땀을 흘려줘야 돼.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애가 하루 한 번 땀을 흘려줘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 중인데 인터넷 PC방만 10시, 12시부터 6시까지 규제할 일이 아니고 게임도 사행성 게임은 밤에 뭐 접속을 못하게 하자. 그거를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서 논의 중인 보고 들면 또 애들이 엄마 아빠 아이디 알리는 거 이거 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들은 서든어택 게임은 15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 아이디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15세 중2인데 중2 때부터 해야 될 게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별 3짜리가 있어요. 별 4시 최고인데 고등학교라면 별 3시예요. 근데 걔네들은 달라요. 딱 그 이동 수업할 때 사람이 얼마나 곤하게 자는지 애들이 걔를 인지를 못해. 그냥 지네들끼리 목석처럼 자니까 자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 그런 애들이.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수호청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호청사는 이제 그 사용시간을 다른 사람이 설정해 주는 거예요. 1년에 얼마 돈을 내면 그 어느 컴퓨터든지 가서 아이디 로그인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컴퓨터를 하도록 엄마가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5분 뒤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저가 한 거는 오목둔일. 그리고 이제 수호천사로 해가지고 겨우. 근데 그것도 수호천 야, 너 가서 이렇게
수소천사 깔아야 되는데, 응? 너 중독됐지? 이놈 새끼야. 응? 지금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도루묵이에요. 그냥 여기서 막으면 어디로 가? 바로 PC방 가버리면 되잖아. 그건 더 나빠. 담배까지 다 피잖아, 남이 핀 담배까지. 저희 반에도 아빠가 너 이놈의 시키 중독이다. 야구방 내고 컴퓨터 안 끄면 죽인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게임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한 열흘을 안 나가. 집에서는 나가고 학교에는 안 나가. 저한테 아프다 그러고, 그리고 때때로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실 거. 휴대폰에 담탱이 전화번호, 학교 전화번호, 수신 거부돼 있지 않나. 예, 고름에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죠. 저도 까마득히 몰랐죠. 제가 문자 보냈거든요. 아, 얘가 아픈가 보죠.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수신 거부가 돼 있어. 아, 요즘 애들 초딩이들도 알아. 엄마 휴대폰에 학교 전화번호, 담임 전화번호, 수신 거부는. 그니 뭐 열흘을 붙인다고 떠버렸어. 그 심하면은 상담을 받는 게 좋은데, 왜냐면 게임에 이렇게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우울이나 ADHD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에 그 아이 열흘 동안 땡땡이 치고 PC방 갔던 애를 전문 신경정신과 상담을 이렇게 또 보냈더니 의외로 진단이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 ADHD로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네. ADHD가 네. 초등학교 때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커서도 계속 그게 지속적으로 평생 갑니다. 치료 안 하면 평생 갑니다. 어른 ADHD는 뭐냐면 확 질러놓고 까먹어버리는 거. 나중에 그렇게 됐고. 근데 양상이 달라요.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대폭 빅뱅 합니다. 중2 때 빅뱅에서 온갖 비행 다 저지르고, 고등학교 오면은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성공의 체험이 없으니까. 너무나 성공의 체험을 찾아서. 게임에서 성공의 체험을 찾고, 결국은. 그게 그 아이 속에 ADHD 인터넷 중독이 딱 맞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래요. 우리 애는 집중, 지 좋아하는 건 할 때는 집중 잘 하던데, 그게 집중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집중력이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ADHD 때문에. 인터넷 중독이 딱 하면 인터넷 중독도 치료받아야 된대. 그래서 신경정신과 데려간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우울이 있을 수도 있고 ADHD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걔는 인터넷 중독으로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랬는데 의사 소견서는 ADHD와 우울증. 그렇게 친다. 걔도 가출하고 한 것도 부족하고 연결이 되나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가출하고 가도 있죠. 그러니까 필이 꽂히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충동 조절이 안 돼. 충동이 일었을 때 보통 애들은 다 PC방 가고 싶어도 그 다 엄마 생각도 나고 전화하면 또 엄마 그러니까 안 하는데, 걔네들은 충동이 딱 머릿속에 뽑혔을 때는 그냥 가니까. 그래서 ADHD. 걔도 진단받아서 갔고, 아까 말하는 그 아이 다른 애입니다. 그 아이는 병원에 진단받고 지금 성적이 막 솟구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가 인생이 막 주위에서 애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변 애들이 애가 더 이상해졌다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역사가 있잖아. 히스토리가 다 있는데 최근에는 학원 보내달라. 걔는 뭐 공부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사나요. 오죽하면 그 특수반에 하나만 깔고 37분에 36, 37분에 35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게임만 안 하더라도 또 커뮤니티 중독이야. 싸이월드 뭐 이런 거 만드는 우리 반 애가 중간고사에서 37분에 37을 했어요. 걔가 커뮤니티 중독. 소녀시대 팬카페. 그 소녀시대 팬 블로그를 그 다음에다 만들었는데 하루 방문객이 5,00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막 그 재미에 이 녀석이 피곤하니까 맨날 그 지각 거의 제일 많다 싶어 이렇게. 얘도 이제 거기서 또 뭔가 좀 뭐 자기 존재감을 또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도 잘 이렇게 양성하면 모바일 분야 사업적으로 이렇게 뭐 좀 할까 그런 생각.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건 저 전문의로부터 두 시간 동안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 부분. 그러면 1위는 무엇일까요? 미리 일자로 드릴게요.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가장 심하다고 보는 1위는 무엇일까요? 아니, 신경정신과 질환. 네. 선생님들은 알고 계셔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고. 네, 2위가 요건데. 애가 자꾸 짱나 귀찮아 몰라 이럴 때 의심할 수 있는 병인데 뭘까? 아니고요. 아 그림이 아 그림 학교품이.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보통 그러면 네. 사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애도 유전연수 할 때 자꾸 우리의 양 우리 애가 나중에 짜증내는데 어느 날 이제 그래도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려야죠.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담임으로부터 그 가이던스 인성검사를 했는데 자살의 우려가 됩니다. 자살은 뭐예요?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의 탈출구가 자살이잖아요. 근데 부랴부랴 이제 집사람이 놀라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학교를 갔다. 근데 이 아이가 저는 이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하겠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짜.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지오빠가 워낙 아까 지오빠 과거 간다는 거. 그 오빠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친척 집에 가고 얘 얘기부터 말하는 거.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다 너 왔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가 스스로 아무도 비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비교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엄마 아빠들이 잘하셔야 돼요. 엄마 친구 아무개네 아들 여보 아무개 아들은 어디 갔대? 애 듣는데 하시면 안 돼. 식사하실 때 여보 아무개 집 아들은 딸내미는 이번엔 수시로 무슨 대학 갔대? 애 듣는데 하면 그게 비교 아니어도 애는 비교돼. 우리 엄마 아빠들 그 황의정승이 소 두 마리가 있는데 뭐 어느 뭐 소가 더 그 스토리가 틀렸나요? 잘 기억이 안 나. 어느 소가 더 부지런? 밭을 잘 가냐고. 밭을 잘 가냐고 그랬더니 그 농부가 뭐라 그랬다. 소가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나는 비교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들 스스로 엄청나게 비교돼요. 특히 둘 형제 자매 두 위아래에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아
뼈저리게 반성. 나는 한 번도 비교하지 않았고 한 번도 이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도 걔는 본인이 비교되어서 본인이 상처받아서 본인이 우울했던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얘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짱나 귀찮아 몰라 입에 달고. 어머니도 따라해보세요. 짱기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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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이럴 때. 근데 우리는 그래요. 개콘 보면서 막 배꼽이 뒤집어질 정도로 웃는데 이게 무슨 우울이냐. 근데 애들의 우울은 다르다. 어른들 우울하고 다릅니다. 어른들은 우울하면 새벽에 일찍 깨요. 그죠? 어머니들 우울하고 걱정되시면 새벽에 눈 떠지죠. 그럴 때는 우울을 의심해야 되잖아. 근데 애들은, 그리고 자살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아침. 10시. 아침 10시. 그러니까 자꾸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하루를 하루를 이어나갈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자살, 어른들의 경우 자살이 아침 10시에 가장 많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 퍼대 자. 막 일요일에 막 10시, 12시까지 자고도 모자라 해. 그럴 때 거기서 뭘 봐야 된다? 귀찮다. 눈뜨기 싫다. 그래서 우울을. 웃고 있으나 웃고 있는 것이 아니야. 우울을 살펴봐요. 그리고 애가 소설을 막 정신없이 읽고 뭐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책 읽으니까 책 뭔가 읽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런 팬터지 소설 이런 거 읽는 속에도 제가 이제 실제 사례인데 고등학교 2학년 문과 남학생이 제가 수업할 때 3월부터 그냥 계속 무슨 책을 봐요. 지금 소설책 같은 거 뭐 봐. 그러니까 좀 은근히 자존심 상하죠. 나 무시반 하는 거 같고 내가 그렇게 못 가르치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근데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원인을 알기 전에 남으려지만 우리들이 철칙이죠. 어른의 철칙. 그런들이 우리가 어른이라면 이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남으라는 걸 고려해둬야 돼요. 고려해도 저도 좀 즐기죠. 그래서 한 10월, 9월까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수행평가, 그림사전의 수행평가인데 그날은 애가 이 그림사전 이거를 그 얘는 안 하고 있다가 내라 그럼 싹 다 해서 탁 내고 그랬어. 근데 그날은 그것도 안 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일점이 깎이게 생겼으니까 바로 공격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 다 알거든요. 이러는 거야. 공부 잘한 애였어 실제로. 문과에서 2등 하는 거야. 이거 세거든. 그래서 이제 뒷조사에 들어갔어요. 담임선생님한테. 그 아이의 엄마가 말기암 조만간 그러셨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애가 학교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아무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냥 뭔가에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이 속에도 역시 뭐가 의심할 수 있다? 우울. 아이들은 워낙 가면 속에서 우울한 겉으로 와서 잘 몰라요. 그리고 게으름. 게으름은 전형적인 자꾸 눈뜨기 싫어서 아침에 눈뜨기 싫으면 귀찮아서 지각하고 이럴 때 우리가 아이의 우울을 살펴줘요.
그리고 이제 우울이 심하면, 우울이 심하면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죠. 이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뭐뭐뭐뭐 있다. 이거는 소년원의 그 원장 하시던 분이 저희 강의에 와서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소년원에 오는 애들 뭐 소년원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요거 한 가지가 다르더라는 게 당신이 소년원 원장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도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를 맞추시면 제가 식탁에다 넣을 수 있는 패킹보드를. 요거는 뭐에 쓰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신문기사 좋은 거 있을 때 식탁에다 거기다 붙여놓는 거야. 내가 하면 잔소리, 신문에서 뭐 하면 이거는 이제 정보가 돼. 아이를 위한 정보를 쓰시는 거야. 저도 내가 하면 뭐 귓구멍에 들어가질 않아 애들한테. 그냥 신문기사 아침형 인간 되면 우울증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걸 또 그 신문 기사 오려서 딱 이렇게 붙여놔요. 그 얘기는 뭐냐,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 얘기. 근데 말로 하면 또 안 들어요. 그럼 여기 붙여놓으면 당장에 입력될 거 기대하지 않고 한참을 기다리면 또 어느 날은 막 일찍 일어난다 그래요. 자기가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자,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뭐뭐뭐뭐뭐 있다 맞추시면 드릴게요. 좀 어렵나요? 쉽죠? 커피 마셔도 돼요. 자료에 다 있어요.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빨리 찾으시면 드릴게요. 소년원에 오는 애들 뭐 있다? 네,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 네, 맞추셨습니다. 가는 성. 가는 성. 이건 욱하는 성인지, 욱할 때 이거 그 애들이 벌컥벌컥 할 때 그 속에서 역시 심한 우울을 받아야 된다. 심한 우울을. 근데 이 부분은 공부 잘하고 뭐 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희 반에 전교 2등 하는 애가 있는데 전교 2등 하는 애가 다른 반이랑 싸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우리나라는 스트레스가 있어. 그럼 마치 행복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공부 잘하던 거 그거 이거 욱할 거 아이가 자꾸 욱할 때 애가 심하게 우울하면 아빠한테도 뭐 한다? 아빠한테도 시 뭐 한다? 엄마한테도? 이럴 때 우리들이 이거를 이 아이의 상태를 이해 못하면 막 돌아버리죠. 근데 애들이 그럴 때는 뭘 봐야 된다? 엄마한테도 아 뭐라 그럴 때 아 이게 만약에 그러면 저 새끼가 나한테 개긴다? 그러면 막 그 다음부터 정념이 떨어지고 말할 기운 조차 없어지고 그럴 때 재빨리 뭘 눈치채셔야 돼? 선생님한테도 씨발 소리 하잖아. 이건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씨발하고 막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여선생님 같으면 딱 그러면 딱 손목 잡아 남자애들이 그러면 막 선생님은 여선생님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수치스럽잖아요 애들 앞에서. 근데 그걸 이제 마치 체벌이 없어져서 그런 일 같아. 그게 아니죠. 그 아이 속에 뭐가 있다. 이럴 때 그리고 문화고등학교가 문화교육학교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저희 반에는 이런 그러니까 공고에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공고에 나와서 너와 너의 인간관계를 등등 고려해 볼 때 이 공고에 가면 안 된다. 근데 얘가 이 문제를 왔는데 공고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공고든지 갈 수 있는 데는 있거든요. 근데 공부보다 조금 높은 데 떴다가 떨어지고 그냥 여기로 왔는데 얘가 수업 시간에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네. 인문계 고등학교에 과거고 수준의 애들이 있어요. 지역균형으로 대학 가려고 일부러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 이번에 지역균형으로 두 명 갔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런 애들이 이미 지역균형을 목표로 해서 들어오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과거도 가요. 가려면 교실 안에 과거 수준의 애가 있고 싫어. 그만 5분의 3 나누기 3분의 2를 못해요. 걔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선택을 잘하셔. 저희 딸도 전문계 고등학생 지각한대. 그래. 좀 가라. 뭐. 근데 단, 너가 직접 가서 봐라. 그 학교를 가서 뭐 소음과 선전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5교시에 애들 처질 시간에 직접 그 학교를 체험할 수 가서 복도를 들어다니면 봐라. 그리고 네 스스로 보고 결정해라. 근데 박스프니가 괜찮아. 자기는 그런 학교, 중학교에서 그런 분위기 못 느꼈나 봐. 그래서 아 그래 가라. 인생 뭐 있냐? 길게 봐야지. 느끼기 얘기지만 그날 제가 딸내미한테 특별 용돈 얼마 돼요? 상상에 맞게 뭐 왜 칭찬을 해줬냐? 합격을 축하해 준 게 아니야. 사실 너 스스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아빠는 감동받았다. 네가 나를 설득시켰다. 그래서 하다가 상금을 줬습니다. 좀 해, 호호, 하하 이렇게 다니는. 근데 이 반대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이미 서포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예요. 막 발리지 마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었어요? 말려서 죽은 거야.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일이 없어요. 말이지. 예, 우리는, 우리 아들도 지금 재수할 것인가, 반수할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선택은 나는 대신 안 해준다. 너가 선택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그러고 나서의 방법은 내가 정보를 알아줄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네 인생이니까 그건 제가 진지하게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반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나 축구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또 어른들은 왜 이렇게 그것도 생각이 많니? 너가 축구에서 프로축구 선수 되려면 인마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더 낫다. 더 쉽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말.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애를 주저앉히니까, 애가 열이 받아. 그래서 얘는 아빠에게 복수를 합니다, 얘네들이. 복수는 어떻게 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야. 아, 아주 쉬워, 복수하는 건. 그러니까 아빠가 싫어하는 모든 그런 걸 합니다. 뭐 청대고, 아침에 지각하고, 공부 아예 시험 끝나는 거지. 공부랑 완전히 단순. 그렇게. 그래서 얘가 바로 ADHD 치료받고 지금 막 비약적으로 바뀌고 있는 우울. 4위가 문제죠. 4위가
2006년도에는 청소년 사망 원인이 1위가 교통사고였어요. 자살이 3위였어요. 작년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2009년도에. 자살이 몇 위로 될게요? 그런 사실 모르죠. 자살이 1위가 됐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 우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들이 나와주신 건 정말 고맙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학교를 서포트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 물질적인 거는 뭐라도 행사 있을 때 선생님 애들이 우울하니까 여기 애들은 안 먹히지만 애들이 우울하면 그걸 지켜보는 선생님도 대한민국 교실이 세계에서 제일 어떻다? 인정할 거 인정하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교실은 어느 나라? 세계에서 가장은 아니고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우울한 교실은 어디다? 우리나라다. 그 우리 서로 인정하자. 그래서 행복 교육 필요하다. 우리가 아버님한테 절대 내가 이상한 행동할 때 나가 죽어라 이러지 마라. 오늘 학교에서 강의 들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은 애들이 깨 되는 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저희 반 학교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베이스 일렉 뭐 이래가지고 막 급조를 했어요. 막. 동아리 한마당,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이라는 거. 과천에 애들 데리고 한 달 연습시켜서 다 내보냈어요. 놀아야 돼. 이제는 행복교육을 해야 돼. 뭘 좀 놀도록 좀 잘 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내년에는 37명짜리 밴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리코더 하나, 부는 애는 리코더라도 하여간 일을 해서 가을에 동아리 한마당에 우리 반 애들 전체 다 데리고 와서 한번 놀아보고. 비보유 바다.